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중요시 봐야 될게 사주팔자에는 각각 자리에 나를 나타내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화. 사주팔자 쉽게 알려주는 남자 도화도련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제 목화 토금수 정도는 보실 줄 아시는 것 같으세요? 이상으로 내 사주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이 많아서 초보자도 간단하게 사주를 볼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사주 팔자의 구성과 내 사주에 어떤 글자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보실 거고, 그리고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런 것도 알아볼 거고, 아주 초보자용으로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 아, 내 사주를 조금 더 갈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 한번 저랑 같이 알아보러 갈까요?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켜봅시다. 만세력천일귀인이라는 어플을 쓰거든요. 이 어플을 따로 다운받으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이름, 생년월일, 출생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생년월일을 음력으로 아시는 분들은 여기 음력 체크하시고 생일을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본인이 윤달에 태어난 거 아니시면 그냥 넘기시면 되고, 출생시간, 본인 태어난 시간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크게는 30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혹시나 출생시간을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모름 눌러주시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이름 그래서 사주 조회를 딱 누르면 자 이렇게 뜨죠. 우리는 어떤 거 먼저 봐야 하냐면은 사주의 구성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주 팔자는 네 가지의 기둥, 여덟 가지 글자 해서 각각 사주 팔자입니다. 이 네 가지 기둥이라는 거는 여기 세로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기둥이죠. 그래서 네 가지 기둥이에요.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중요시 봐야 될 게 사주 팔자에는 각각 자리에 나를 나타내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왼쪽에서 두 번째 위에 글자 보시면 여기 일간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 나라고 적혀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는 이게 본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원은 일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일 처음 해야 될게 여기 나라는 글자가 무슨 색깔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목화토금수 중에 하나가 오는데 목화토금수는 각각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까만색입니다. 되게 딱지하게 들으셨죠? 자, 그 다음에 봐야 될게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연주라고 해서 나의 초년이자 나의 조상님들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월주라는 거는 나의 부모님을 나타내고요. 나의 청년기를 나타내요. 일주라는 거는 나 자신을 나타내고, 특히 요 밑에 일지라는 거는 나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의 약간 중년기, 약간 인생 좀 리즈 시기를 얘기하고, 시주라고 하는 거는 나의 말년이자 나의 자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 태어난 시간을 모르면 완성된 사주를 볼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 맹점은 있겠으나, 사주 구성에 따라서 시주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삼주로도 충분히 사람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두 가지 줄이 나오죠. 위에 줄이 천간이고 밑에 줄이 지지라고 하는데요. 요 천간은 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 지지는 나의 주변, 나의 환경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성격을 볼 때는 골고루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타고난 기운을 내는 거는 네, 바로 일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 지금 목화 토금수 중에 목의 기운을 타고났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시천간 12지지가 뭐냐면은 시천간 10가지 자연물이 올 수 있습니다. 목화 토금수 별로 두 개씩 나뉘어요. 그러면은 5 곱하기 2에서 10이겠죠. 근데 여기 나뉘는 게 양과 음으로 나뉩니다. 즉 목에도 양의 목이 있고 음의 목이 있어요. 토에도 양의 토가 있고 음의 토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10천간이 나뉩니다. 그 다음에 12지지. 12지지는 동물인데 자오묘유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해요. 이 친구들도 각각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포켓몬스터 같죠. 그래서 뭐 말과 뱀은 굴이고 지와 돼지는 물이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특이한 게 12지지 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화 토금수 다섯 개씩 두 개 했을 때 10개가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요거는 10개가 아니라 12가지예요. 왜냐하면은 토가 두 개가 더 생겨요. 양의 토가 두 개, 음의 토가 두 개. 그래서 각각 목화금수는 죄송해요. 목화금수는 두 개씩 있고 토는 네 개씩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나를 알아보기 위해 사주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를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거를 일주라고 합니다. 요거 일주라고 하는데 일간은 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자 나의 근원을 말하는 거죠. 나의 기본 성격이에요. 그리고 사주에 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요기 내 와이프 옆에 있는 요 자리, 요거를 월지라고 해요. 요 월지가 어머니 자리라고 해서 여러분 보통 이제 어머니 밑에 자라잖아요. 어머니의 글자가 어떻게 와 있는에 따라서 나의 환경이 좀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머니의 글자가 사주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미월에 태어난 갑인 이런 식으로, 이게 월지가 월을 의미하잖아요. 미월에 태어난 갑목일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일간일지 월지 이렇게 본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알게 정인
신이란 글자도 있고 정관이란 글자도 있고 비견, 정제, 정인, 현관, 정인 뭐 이런 식이 있다 그쵸? 이건 십성이라고 하는 기운이에요. 십성은 내 사주의 10가지 기운을 의미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목화토금수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보시면 자 일간인 부분이 나죠. 일간이 목이죠. 그러면은 이 사주는 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목화토금수순으로요.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어요. 그러면 연습 문제. 만약에 여기에 일간이 화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화가 비겁이겠죠? 그러면은 토가 식상, 금이 재성, 물이 관성, 나무가 인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쉽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뜻을 알아야 하잖아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견이란 거는 나 자신을 의미해요. 동시에 나의 형제, 나의 친구, 나의 동료들, 나의 경쟁자, 그리고 나의 동성 친구들을 주로 의미하는 기운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비견과 겁제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좀 퉁쳐서 내 기운이 이렇게 발달했구나 이런 걸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식상이라는 원래 기능이 있는데 뭐 여기 밑에 세 가지, 두 가지 글자가 있죠. 요걸 지장간이라고 해서 지지 밑에 숨겨진 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 애들이 조금 이제 사주 좀 약간 고급반 들어가면은 난리를 냅니다. 그래서 사주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장간이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제가 왜 지장간을 말씀드렸냐면은 요게 식상이 있거든요. 식신 그리고 상관이라는 글자도 있고 식상이라는 거는 식신과 상관의 합쳐진 개념이에요. 식상과 상관으로 구분되는데 이 식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웃풋해내는 능력, 뭔가 어떤 결과로서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보통 식상을 의미한다면은 내가 노동하거나 내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나의 건강, 내 에너지를 써서 만들어내는 유형의 무언가를 의미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재성. 재성은 편재와 정재로 나뉩니다. 이 편재와 정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말해서 돈이에요. 돈인데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성과 관련된 글자이기도 하고 이 재성은 어떤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숫자에 강하고 보이는 거에 좀 민감하고 계산적인 부분도 있고 또 반대로 좀 잘 발현되면 사회가 요구하는 부분들 잘 커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재성이 기본적으로 욕심이기 때문에 속력을 의미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관성입니다. 관성 같은 경우에는 편관과 정관으로 나뉩니다. 근데 이 관성이 조금 나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치는 기운이에요. 어떤 기운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돈이요? 돈은 재성이죠. 돈은 내가 쓰는 거예요. 돈은 극하는 게 내가 돈을 극해요. 그런데 나를 극하는 건요, 네, 바로 사회생활입니다. 직장과 관련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회, 주법정신, 나의 사회성, 뭐 그런 사회적 센스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고 남성의 입장에서는 자식,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자예요.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 나의 남편이 관이라고 하면 남편 나를 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조상님들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인성은 나의 생각이에요. 가족을 뜻했을 때 나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문서와 관련되어 있고요. 내가 실력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성을 학문이라고 많이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학문뿐만 아니라 운동선수 중에도 인성이 발달하신 분들도 많고요. 오히려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비겁과 식상이 아주 발달한 사람도 많습니다. 인성은 이해하실 때 공부와 관련된 게 아니라 어떤 내가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기 위한 시작 출발점, 시작하려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성이 잘 발달하면은 공부든 훈련이든 내가 필요한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12운성, 12신살, 공망, 합충형의 파 그리고 대운 이런 개념이 있는데 현재나 완전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미래에 나죠. 다음 시간에는 내 인생의 대운과 세운을 어떻게 보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좀 유용하셨다면 그리고 저와 함께 사주 같이 내 사주 셀프로 같이 알아가고 싶으신 분은 특히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도화도루였습니다. 안녕.